2024년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산뜻한 토요일입니다. 10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인키스입니다. 네, 가격은 뭐 리플은 770원대 유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전반적인 불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거래량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과거에 느꼈던 그런 불장 때 봤던 절정에 또는 절정으로 향하는 거래 대금이 터지진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잠잠하다. 아직까지도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것이오. 누군가에게는 어, 반찬 투정, 투, 투정하듯 그런 투정의 대상일 것이 리플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Donald Trump says Bitcoin is going to the mo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그냥 어디 무슨 듣보잡 뭐 길가는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어, 기관, 금융기관의 기관, 뭐 JP 모건 이런 거 이런 얘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간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이상 확신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를 안고 가는 싸움에서 100%가 나오는 싸움은 굉장히 드문데 그럴 때는 그냥 거저 먹어주면 되는 거다. 굉장히 힘들게 먹을 때도 있지만 거저 먹을 때도 있어요. SEC is done, former official says. done이란 말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okay, I'm done. 나 그만할게. 그만할게. I'm done. 그만할게. SEC 이제 그만할 거야. 그 무슨 굉장히 좋은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 구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그 고량주 과정 오늘 회원 방송은 둘다 특집으로 중요한 발언을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발언을 해, 그니까 저희 회원 방송에, 그래도 회원 방송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발언들을 각각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고량주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 극대화 하는 그런 저희, 어, 최고급 그런 등급입니다. 고량주 과정 가입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가 고량주 방송에서 제공을 했으니까요. 선물 거래니까. 현물거래만 하시, 뭐, 현물거래만 하신 분들은 돈, 뭐, 되겠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나,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 그, 아마, 오, 와보시면 알아요. 평소에 마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신 분들은, 저라면, 네, 120만원이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120만원이나 받고, 막, 아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여러분이 강의 만족 못하면은 좀 그렇잖아. 근데, 12만원은,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 어 예를 들어서, 들었지만, 그래, 그래도 너 고생하니까, 그래, 너, 그냥 너, 코인캐스 대표한테 밥한끼 샀다고 생각하자. 뭐, 그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매우 큰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저라면 들어오겠다. 들어오셔서, 보셔서, 이게 뭐야! 이랬, 이러면, 그냥 저한테 밥 샀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실제 고랑주연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한 김에 초반에 바 하고 방송 시작하죠. 네, 어제 주문하신 분, 어, 다음 주에 받을 거고요. 위스키 잔, 소주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건 딱 10초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리플 1달러. 저는 리플 1달러, 천원. 저는 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들 소주잔 준비하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왜 이렇게 과감하지? 제가 여기까지 수위는 여기까지만. 네. 리플의 미래가 보이는데, 왜 누구의 눈에는 보이고, 누구의 눈에는 안 보일까요? 그게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누군가는 준비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인삼 주에 한잔 하고 있고, 왜냐면 미리 알고 있거든요. 달립시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가격이야기 먼저 하고 또 내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은 뭐 대충 또 이렇다 또 a 이다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있겠죠 네. 아마 댓글 아직 뭐, 바, 보진 않았지만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럴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a 이다를 잡으면 되잖아요 네, 저는 늘 생각하지만 쟤는 어, 왜 저래 저러면 그냥 잡으면 된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네, 지, 왜 지금 지금 잡죠 ADA 저는 a 이다 없습니다 어, 이때 잡았었어야죠. 근 이때 못 잡으면 내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미국 주식도 열어보시고 우리나라 주식도 다 열어보세요. 그러면 막 급등 주 있어요. 아 그러면은 볼 때마다 다배 아파야 되나? 꼭 <laughs> 웃기잖아요. 네, 그죠 내가 내가 딱 찍은 종목을 갖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alf a billion XRP are on the move amid price surge입니다.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와중에 네. 5억 개, 5억 개의 XRP가 움직였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 저기, 그, 이, 그, 세력분들도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 제도권화 돼있기 때문에, 다 저렇게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티가 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놓고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대놓고 움직여도 가격만 잘 조절하면서 움직이면 개미들한테 절대 들키지 않는다. 되게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저런 거는 진짜. 너네들은 어차피 가격 안 움직이면 <laughs> 절대 안 움직이잖아. 나 알고 있어. 그러면서 본인들은 뒤에서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모르실 수 있으면 딱 비트코인으로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7100만원, 7100만원, 7200만원, 이렇게 찍었을 때, 아무도 안 샀습니다. 아무도 안 샀어요. 저는 그때 막, 그, 상황극까지 하면서 여러분께 막, 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지금 다시 또 연, 기를 하긴 좀 그렇고, 상황극을 하긴 좀 그렇고, 블랙록이, 네, 1억원에, 어떻게 블랙록 자기 고객들한테, 이 비트코인 ETF를 사라고 하겠습니까? 1억원인데. 안 사요. 그럼 좀 떨어뜨려 드릴게요. 7천만원이면 사겠습니까? 이 정도는 매력적이죠. 사게 하고 괜찮습니다. 선거 지나면 1억원 무조건 기본으로 올려드릴게요. 1억원부터 시작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블랙록이 바봅니까? 1경 7천조원을 거느리는 겁니다. 거느리는 기관입니다. 1경 1조 7천억원이 아니라 1경 7천조원 1조원도 까만좀 감이 안 오는데 7천조원인데 그 앞에 경이 또 있어요. 1경원에서 1조 원 빼면 9,999조 원입니다. 좀 감이 오시죠 그런 블랙록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1개월간 쏟아부어서 1억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어제 나왔는데요. 블랙록 아이비트에서 무려, 무려 111억 뭐야, 11억, 요 11억 19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총 13억 7,3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역대급이죠. 역대급. 저 깜짝 놀랐습니다. 회원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유의미하다. 굉장히 유의미하다. 얘네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공개방송에서는 섣불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참,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다. 저는 거,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어, 말씀드리자면, 보십시오. The U.S. Securities and,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s don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 done. 그만할게. 어, 왜, 왜, SEC, 왜, 왜? 어, FYI는요, for your information의 뜻입니다. 당신의 정보를 위해서, stick a fork in the SEC. 야, yeah, stick a fork in, 이, 이, 표현은요, fork, stick a fork in something 하면은 어떤 것을, 어떤 것을 끝내다. 한마디로 finish의 뜻입니다. 네, 이 표현이 진짜 저는 그 4년 전에 접했던, 4년 전에 헤드라인에도 나왔던 그런 어떤 표현인데, 그 때는 트럼프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Stick a fork in Trump 였습니다. 그 때는 트럼프 끝낸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지금 뭘, 뭘 끝낸다? 재밌지 않나요? SEC를 끝낸다. Stick a fork in, stick a fork in the SEC. 재밌지 않나요? SEC를 끝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The SEC is not going to bring virtually any cases against the cryptocurrency industry in the coming years. In the coming years는 다가오는 해니까 2025년입니다. 자, SEC에서는 2025년에는 그 사실상, virtually, 사실상 그 암호화피와 관련된 어떤 소송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곧 올해 모든 소송을 다 드랍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스튜어트 알드레드는요 아, RJ2B 또 나오네요. 자, 겐슬러, 게리 겐슬러가 스 t e p d o 물러나라. 어떻게? voluntarily. 자발적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겐슬러 and his anti-crypto minions. minions는 그 아래 것들. 야, 겐슬러. 그리고 겐슬러 밑에 겐슬러를 갠슬러, 추종하는 아래 것들. 이 너네들. should voluntarily stand down. 그냥 자발적으로 물러나라죠. 오케이? Okay? 그런 뜻입니다. Um, Gensler who has been vilified vilified는요 비난 그러니까 비난 이제 빈 pp니까 비난 받았다. 비난 who has been vilified by the cryptocurrency community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서 비난 받았던 비난 받아왔던 g 슬러는 is expected to step down in early 2025 제레미 호건에 따르면 Uh, 2025년 상반기에 떠날 것이다. 사임할 것이다.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its five-year term is expected to end on June, June 5th. 즉, uh, 저기 6월 5일에 끝나는 거고요. Uh, 그리고 Gensler cannot be forced to go. g e n 는 이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Uh, cannot be forced to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쫓아내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This is an independent agency. Independent agency. 왜냐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these commissioners have terms. 그리고, 그, 다섯 명의 SEC 위원 있잖아요. 위원들은 다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you can't just fire them. 그래서, 막,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해고시킬 순 없습니다. Because you don't agree with them politically. 정치적으로, 그러니 트럼프의 정치 성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however, it is likely that the SEC boss will voluntarily resign in the near future. 하지만, 그러니까, 임, 정리하자면, 임기가 있어서, 어, 자발, 이렇게 강제로 쫓아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 멀지 않은 미래, 조만간에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자발적으로 사임을 하지 않을까. 저도, 저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 즉시부터 저, 저의 저 의견을 여러분께 과감하게 말씀드렸죠 이제 서서히 기사화되고 있죠 그렇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갠슬러와 교체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리플이 중요하죠 What will happen to Ripple and Coinbase lawsuit? 리플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제레미 효건에 따르면요 The new SEC head will likely send out marching orders That all non-fraud cryptocurrency cases need to be dropped. 이게 굉장히 오늘 제목이죠, 이게 이게 새로운 SEC 수장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어, marching orders. 이것은 이제 군대로 치면은 진격 명령을 내릴 것이다. 어떤 진격 명령? 사기와 관련 없는 암호화폐, 사, 암호화폐 케이스는 다들 사건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던데 을 케이스의 소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암호화폐 사건. 이게 맞습니까? 암호화폐 소송 이게 맞습니까?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사기와 관련 없는 암호화폐 소송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뭐 이렇게 암호화폐 채널에서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소송이라고 딱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 공부도 하시잖아요. 아시겠죠? 아저 저분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사건이라고 그냥 하는지만 소송을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알아들으세요. 아시겠죠? Need to be dropped. 사기와 관련 없는 소송은 다 중단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리플이 사기, 사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sec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암호화폐 사기는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소송은 내버려두고 그리고 리플 소송 코인베이스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을 중간에 중단할 그럴 가능성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He has predicted that the ongoing cases will be either settled or dropped.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레미 호건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합의보거나 아니면 중단할 것이다. 합의를 보거나 중단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2천 5백만 달러 리플의 경우에는 만약에 합의를 시도한다면 1억 2천 5백만 달러가 될 것이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플의 어, 리플 CEO의 성향상 어, 합의를 볼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판매가 증권의 어떤 시비에 걸려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인정하고 갈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인정하라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인드를 한다면 네, 이렇게 중간에 중단을 그냥 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굉장히 유의미한 의견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오늘 어, 보여드렸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죠? 정 오늘 되게 재밌는 표현들도 많이 나왔고요. 스티커 포 n 이건 진짜 좀 진짜 재밌었어요. 4년 전에는 이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이제 SEC로 바뀌었어요. 끝내다 이제 SEC는 굉장히 위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리플의 가격이 설령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네,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십시오. 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시고, 내버려두시고, 네, 이거는 유효합니다. 저는 이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믿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암호피파는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선거가 어, 그 미국 선거가 끝나, 대선이 끝난 다음부터는 오를 것이다. 그럼 100%였거든요. 근데 그 100%의 확률을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죠. 9월 월봉이 양봉이면, 10월 월봉은 지금까지 100% 양봉이었다. 그그 100%의 확률도 믿지 못하면 꼭 어쩔 수 없는 거죠. 2024 기아 타이거즈 프로야구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정규리그 1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가 정규리그 1위를 했을 때 한국시리즈에 진출했을 때는 100% 우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승할 것이다. 이, 이 인과관계가 맞잖아요. 근데도 믿지 못하면 아니다. 삼성 팬들은 죄송합니다. 아니다. 삼성이 우승할 거다. 그, 그거는 이제 해리스가 당선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죠. <laughs> 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닌, 진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그런 게임이에요. 삼성 팬분들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삼성 내년에 잘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확률 게임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부인하면, 더 이상,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 말이, 드릴 말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중에 나중에 800원, 900원, 1,000원 어제 제 지인 동생 한한 한 동생한테 문자 카톡이 왔더군요. 이제 좀 불장이 느낌이 오나 봐요. 뉴스로 접했나 봐요. 어, 리플 구조대 오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노뭐 얼마인데 1,700원, 1,700원 얼마 들어있는데 100만 원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만약에 또뭐한 어, 5천 뭐 (1억 원) 뭐 (3천) 뭐 이랬으면 음 심심한 유료를 들리려고 곧 간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100만 원) 그내 내팽개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과 암호화폐는 뭡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정의를 딱 누구한테 누군가가 저한테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정의를 내려주세요 네 평단 각국입니다 평단 각국이 그냥 정년 퇴임하고 퇴직금 받은 걸로 그냥 아니 난 주식이나야겠다 해 해서 한 번에 넣는 분들 거의 대다수예요. 그게 주식인 줄 알아요. 코인도 마찬가지 그게 코인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못하라 그렇게 합니까? 평당 각기인데 더더군다나 백만 원 백만 원이 물론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평당 갖고 수 없는 돈이 아니잖아요. 투자를 왜, 왜 못하지? 오늘 제가 좋은 말씀, 중요 정보 데이터 제공했으니까, 오늘 고량주, 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 소주잔도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쁘고, 아마 이 1달러를 향해서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번, 한번 믿고 가보시죠. 네,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이따가, 저 현장에서 1시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